5번 드리시브 자세를 낮췄고 오른쪽 차지환 살려냈습니다. 자부터 은성민 수비됐고요. 차지환의 2단 연결 낮아요. 일단은 급하게 넘겼습니다. 다시 문성민 스파이크! 자 살렸어요. 하이볼 강타! 다시 받아내고 있는 차영석 받아내 준비 스파이크! 김준호 넘겼습니다. 다시 찬스볼 현대캐피탈 전광인의 1안 연결 문성민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요스판이 뜹니다! 자 그러나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12-12 동점 1세트 오케이저 추구링의 범실이 현대캐피탈보다 4개가 더 많습니다. 다시 서브는 차영석 잘 뛰어났습니다. 퀵업은 강타 심경섭. 지금 랩 쪽에서 이 심경섭 선수의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계속해서 결정구를 요스바니로 가다 보니까 초반부터 지금 골을 너무 많이 때리잖아요. 예.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심경섭 선수나 라이트 차지환 선수가 득점을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김요원의 서브가 크게 벗어납니다. 벌써 범실의 7개째 오케이저 추구링. 현대캐피탈 득점의 지금 절반 이상을 범실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는 2개고요. 예. 이제 파다르 선수의 서브로 연결되겠습니다. 파다르의 서브도 벗어납니다. 파다르 선수도 197cm, 외국인 선수치고는 작다라는 평가였는데 앞서 차영석과 파다르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생이 다르잖아요. 예. 중앙 백어택 살려놨습니다. 이효동 왼쪽으로 강타! 전광인이 받았습니다. 점프터스 오른쪽 코이 파다르 블록아웃 득점. 파다르 전광인 문성민 세터 입장에서는 공을 올릴 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를 줘도 되는. 예. 아, 오히려 그래서 이승원 선수가 조금 편한 것도 바로 이런 거겠죠. 예.